안녕하세요,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사이드뱅 커트와 얼굴형에 맞는 가벼운 레이어드를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눈꼬리와 턱선만큼의 길이 배수만큼 어울린다고 합니다. 얼굴형에 맞게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머리와 아랫머리를 나눠줍니다. 길이를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뒷머리 길이에 맞게 옆머리 길이를 설정하겠습니다. 층은 밑에서부터 쌓기 때문에 먼저 조금 내줍니다. 뒷부분에 가벼운 층을 만들어줍니다. 윗머리를 연결해줍니다. 옆머리에도 보이는 층을 설정해줍니다. 양쪽 밸런스를 알맞게 맞춰줍니다. 머리를 말리고 다시 커트하겠습니다. 사이드뱅을 커트하기 위해 구간을 나눠줍니다. 구레나 루스로 애교머리를 만들어주면 턱선을 가려 갸름해 보입니다. 턱선에 맞춰 길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느낌을 위해 길이에 맞는 층을 설정해줍니다. 끝부분을 질감 처리로 가볍게 합니다. 구레나룻은 코에 가져온 길이로 커트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양을 줄여줍니다. 다른 분들은 숱을 줄이는 것에 대해 무서워하시지만 부피감을 줄여주는 만큼 손질이 더 쉽습니다. 질감 처리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줍니다. 숱을 줄이는 것과 달리 중간중간 공간감이 생겨 움직이는 느낌이 더 보입니다.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옆에 머리 잡고 막. 앞머리는 그루프와 헤어 픽서로 쉽게 손질 가능합니다. 아비다선 내추럴 픽서 이게 딱 이렇게. 그리고 그려주고 핀셋으로 가운데 볼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워 보이네요. 이제 한 잔 걸치러 가신다니까 가볍게 스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얼굴이 작아서 사이드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이렇게 량을 줄이고 가볍게 커트하면 목선도 드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기품이 느껴집니다. 머리를 묶었을 때에도 얼굴선을 가냘프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봐도 아주 가볍네요. 오늘은 이렇게 사이드뱅과 레이어드 컷을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